안녕하십니까, 닥터 바보입니다. 오늘도 매일 부흥 할렐루야 하시죠. 우리가 합니다. 나만 하는 게 아니다. 여러분도. 제가 편지를 받았어요. 너무 매일매일 이렇게 띄워줘서 고맙다고. 고맙긴. 아이고, 제가 고맙죠. 왜냐하면 제가 이걸 하면서 저도 지금 부흥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매일 부흥 할렐루야. 기도합시다. 성령님. 성령 하나님 오셔서 우리 기름 부어주시고 채워주시고 오늘도 승리하고 오늘도 하나님 말씀 붙잡고 오늘도 주님의 은혜 체험하고 오늘도 성령 하나님의 손잡고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승리하는 우리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베드로후서 2장 마지막 21절 22절을 읽겠습니다.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저에게 나으리니, 참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멍에 도로 누웠다는 말이 저에게 응하였도다. 한번더 읽어드릴게요. 한번 묵상해 보세요. 이게 무슨 베드로가 무슨 말이에요?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저에게 나으리니, 참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는 말이 저에게 응하였도다. 와우, 센 말씀이죠. 센 말씀이에요.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 가지 해석이 있지만 저는 오늘 말씀을 가지고 과연 구원이란 게 뭔가? 구원, 그죠? 구원을 받았다 하는 것이 무엇인가? 구원을 한번 받고 잊어버릴 수가 있을까? 저는 남침례 교단 목사거든요. 남침례 교단에서 이제 안수를 받았어요. 뭐 교단 활동은 뭐 교단 상관없이 쭉 부흥회를 했지만, 안수는 김동명 목사님, 안희숙 사모님이 오셔서 91년 4월에 안수를 주셨어요. 이제 침례교단인데, 침례교단에 아주 유명한 목사가 한 번은 설교를 하면서, 우리 침례교단은 한번 구원받으면 끝까지 구원받는 걸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아이, no, 반대합니다. 왜? 침례교단은 신학적으로 뭉치는 게 아니거든요. 침례교단은 선교헌금을 모아서 선교하는 거로 뭉치고, 신학적으로는 뭐 방언을 안 받으면 구원이 없다라는 축과 방언은 마귀한테 온다라는 아주 그냥 아주 그냥 양쪽이 익스트림하게 폴라라이즈 돼 있어요. 그러나 신학과 상관없이 우리는 뭉치는 거예요. 그게 더 성숙한 뷰죠. 훨씬 더 성숙한 입장이죠. 무슨 뭐 갑자기 어느 날뭐 이상한 애가 나와가지고 뭐 이상한 친구가 뭐 우리 크리스찬들 이걸 믿고 이걸 안 믿으면 크리스찬이 아니라 그러고, 그게 또 미성숙한. 그래서 저는 구원을 한번 받았는데 잃어버릴 수 있을까? 근데 이제 그 구원이라는 것 자체도 어느 쪽이냐, 알미니안 쪽이냐, 캘빈 쪽이냐, 뭐 이렇게 뭐 나눠지잖아요. 그리고 그것이 서구 지향 쪽이냐, 동양 쪽이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철학적으로 접근을 하면 구원이 뭐예요, 도대체? 그래? 근데 많은 사람들이 뭐 사형리를 위해서, 자기가 사형리에서 구원받은, 아, 사형리가 어떻게 구원을 해요? 사형리에 나오는 메시지가 정말 나의 현실이 되고 그 메시지 후에 정말 평생 살면 그것이 구원이죠. 근데 어떤 사람은 정말로 제가 직접 만났으니까 얘기합니다. 저기는 뭐 7학년 때 수영회 가서 목사가 하면 너 구원 받았어. 그래서 그것에 믿음이 있어. 목사가 자기 구원 받았다고 한 거에 믿음이 있고, 그럼 지금 아니 뭐장뭐 교회 뭐 집사 그뭐 장로인데 그럼 40년 동안 뭐 했어요? 그럼 뭐 저는 뭐 철저하게 나만을 위해 살았죠. 돈도 벌어서 100% 나를 위해 쓰고 뭐할거다 하고 뭐 뭐 인터넷 폰도 뭐 다른 사람이 다 하니까 하고 뭐 마약도 좀 해봤고 뭐 술은 뭐한 달에 2만 불씩 마시고 뭐. 교회는 가요. 교회 가는 거랑 지금 무슨 상관이야 지금? 네?
아, 당신이 교회 가서 교회 생활하는 거랑 예수의 제자가 되는 거, 예수를 따르는 거, 예수가 내 삶에 십자가를 지신 그 보혜를 지신 예수님이 헤매라 매일 나의 주냐고요. 네? 아, 좀 열받으면 안 돼. 근데 자꾸 그냥 자기는 구원받아요. 자기는 구원받았어, 구원받았어, 구원받았어. 아니, 왜, 아니, 그 믿음에 더 믿음이 있어.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난 적도 없고, 성령 하나님이 지금 존재하지도 않고. 네. 그런 사람은 죽으면요, 지옥 가요. 구원을 너무 그렇게 쉽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죠? 그래서 지금 여기 말할 지금 베드로가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히브리서를 볼까요? 제 얘기가 아니죠. 제가 왜 저는요 다 천국 갔으면 좋겠어요. 네. 정말 개나 돼지 같이 살고도 천국 다 갔으면 좋겠어요. Why not? 천국 가서 좋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6장에 한번 비춤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넷의 능력을 맛보고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나니 이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전히 엿보임이라. 주여, 그게 히브리서 6장 4절 5절 6절 그리고 10장 26절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진짓 죄를 범한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소멸할 맹렬할 불만이 지옥 불만이 있느니라. 주여, 이걸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런데도 뭐한번 7학년 때 짹짹했다고 구원 받았어 받았어 하는 목사들의 의도는 뭐예요 도대체? 아니 왜 그렇게 가르치냔 말이에요. 그랬죠. 제가 정말 존경하는 정두영 목사님, 사랑 쓰시고 노래 사랑은 언제나 참아줘요 그 노래 아시죠? 뭐 요즘 한국 결혼식 때막 부른다는데 고린도전서 13장 그분이 UC 데이비스 교수님이셨어요. 이분이 구원받은 거를 제가 간증을 해야 아마 이게 실감이 날 거예요. 우리 장인어른이 Cal State Sacramento 교수였어요. 태권도 10단뿐만이 아니라 거기서 이제 교수 생활을 하시다가 어느 날 밤에 잠자리 이렇게 들으시다가 침대에서 들어가시려고 그러다가 갑자기 성령 하나님이 정두영 교수를 전도해라. 근데 이제 저희 장인이 무슨 뭐 이렇게 말로 무슨 뭐 사형리를 제시해서 전도하고 이런 분은 아니었거든요. 근데 그때 그날 새크라멘토에서 앵글인가 하는 그때 당시 막그 신유 은사가 막 폭발하는 어떤 부흥사가 새크라멘토 거기서 부흥회를 한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갑자기 침대에 들어가시던 분이 옷을 갈아입고 정 교수 서로 친하니까 정 교수 나랑 오늘 집회 좀 참석하자. 근데 그 전화를 건그 시간이 야 놀랍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운행하시면 지금 그 정두영 교수님이 하도 여자를 좋아하고 술 담배를 좋아하고 하도 담배를 펴대가지고 이 허파 한쪽을 자르는 수술을 했어요. 근데도 그냥 쥐색잡기에 이분이 워낙 유명한 쥐이자고 그래가지고 막 돌아다니면서 여자들이랑 놀고 막 이러고 그러니까 사모님도 피아니스트 최고 못 살겠다 꾀꼬리 이혼합시다 그래서 둘이서 그 전화를 걸때 둘이 앉아가지고 이혼 그거를 사인하려고 이렇게 있는데 착잡하죠. 애도 남자이놈 둘 낳아서 하나는 바이올린에서 하나는 첼로에서 키워놓고 뮤지컬적인데 찜찜하게 서로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데 이혼을 해마라 그러는데 전화가 딱 온 거예요. 그때는 뭐 셀폰이 없었으니까 집에 있는 전화가 탁 울려서 강 교수님이 야 오늘 집회 좀 참석하자 그래 가자 그래서 앵글이 그 사람을 딱 갔대요. 이 뭐 정경 목사는 예수를 안 믿고 예수 믿는 것도 다 사기꾼이라고 막 개독교 하던 분이니까 그런 분이 맨 거의 뭐 5, 6천 명이 모이는가 뭐 그거 만 명이 모였다는가 큰 오디토리움에서 막 신이 은사가 나오면 막 떼거지 같이 몰리잖아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였고. 근데 갑자기 그러니까 야 그랬대 정 교수가 야 이거 완전히 사기꾼들 잘 논다. 자기 안고 자기 와이프 안고 애들 안고
근데 갑자기 그 앵글리그랜가 무슨 이름을 까먹었는데 이분이 자기 쪽으로 손가락을 딱 하면서 지금 허파에 문제 있는 너, 응? 치유를 받아라 그랬더니 갑자기요 깜짝 놀란 게 아니 이것들이 지금 짜고 화토치나 이것들이 왜 난리야? 그 앞에서 막 박수치고 아멘 하는 것들 다 사기꾼이라고 그러고 있는데 저기를 향해서도 허파 아픈 놈 치유받아 그랬더니 갑자기 전기가 확 성령이 임하면서 막 전기가 막 하니까 와 하니까 애들하고 와이프하고 여보 왜 그래 그래 손을 잡았는데 다들 전기가 그냥 쫙 통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허파가 아픈 거난 거를 엑스레이 찍어봐야 알잖아. 근데 거기 첫째 아들이 다리를 절어서 다리가 짧아 한쪽이 그래서 다리를 이렇게 찐따같이 이렇게 걷는 예. 그랬는데 걔 다리가 그냥 슉 나와버려 그 다리 그래서 떼 그러면서 아빠 그러고 그냥 슉 나와서 이 치유를 받았어 할렐루야죠 할렐루야세요 주여 그래서 그분이 집에 가서 이거 다 찢어버리고 교수 다 때려치고 몇년 후에 목사가 됐어. 이분은 확실합니다. 구원에 대해서. 뭐 긴가민가 무슨 뭐 이게 아니에요. 예수는 만나야 구원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을 쓰고. 그 교회 집사, 여자 집사가 하나 있는데요. 그분 여자 집사는 이렇게 뭐 우리 침례교에서는 또뭐 아무나 평소에도 나와서 이제 간증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솔직히 이분이 간증을 할 때마다 좀 이상해. 제가 18살, 19살인데도 그 교회를 다녔거든요. 좀 이상한 거야. 근데 그분이 암에 걸려서 급성암으로 이제 돌아가시게 됐어. 근데 우리 정재용 목사님이 그 병실에 찾아가서 매일마다 무릎을 꿇고 집사님, 집사님은 구원을 받은 적이 없어요. 집사는 예수를 종교적으로 믿었어요. 집사님, 예수를 만나세요. 그래야 구원받습니다. 하, 이 여자가 끝까지 막 소리 지르고 나가라 그러고 내가 너보다 요새를 더잘 믿는다 이씨. 내가 네가 그 바람 피고 술 처먹고 그럴 때부터 나는 막 이렇게 한 거예요. 끝까지 근데 우리 목사님은요, 막 교회가 막 나눠졌어요. 교회 왜냐하면 그 남편이 그막 난리를 부리고 뭐 안수 집사라는 분이 뭐 이게 목사냐 막 이러고 사랑이 없다 그러고. 그 제가 한번 말씀드렸지만 근데 그 여자 돌아가 집사 죽은 다음에 그 남자는 뭐 거의 몇달안 돼서 세상 거들더라. 참 한심한 거죠. 그러니까 누가 진짜 그 영혼을 더 사랑했냐 말이야. 그 정대용 목사님도 돌아가셨어요. 근데 저는 아직도 기억나요. 정대용 목사님이 허파가 반이었고 나중에 병들었을 때 산소기, 조그만 산소기를 들고 다녔는데 제가 이제 장인 집에 갔는데 우리 장인이 탁 나오고 등치가 이런 태권도 싶다. 이분은 패말은 예술인 산소통 들고 두 분이 이렇게 응접실에서 두 분이 이렇게 헉 하면서 오랫동안 허가고 정대현 목사님이 막 흐느끼시더라고요. 너무 고마웠어. 예수를 만나게 해줘서 너무 고마웠어. 나중에 대전 침례교회에서 이제 음악 교수를 두 분이 이렇게 하시면서 아름답게 사시다 가셨는데 내가 정대현 목사님은 천국에서 뵙니다. 왜? 예수를 만난 사람이에요. 예수가 누군지 알아요. 여러분, 정말 예수를 아세요? 예수를 만난 적이 있어요? 아니면 구원받았다고 속고 사세요? 어떻게 매일 부흥해요? 예수를 못 만났는데. 여러분, 경건히 취미생활 하세요. 종교적으로. 바리새인처럼. 오늘 여러분, 예수를 만난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오셔서 우리를 만나주세요. 성령님 오셔서 만나주세요. 성령님, 우리 오셔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세요. 오늘부터. 할렐루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